울어? 미안해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강신영입니다. 뭐가 안 좋은가요? 클라우드 세포증인데 뇌신경들 사이에 종양세포가 이렇게 안개처럼 퍼져 있어요. 심지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 특히 아니요. 클라우드 세포증이라는 없는 병이고요. 뇌 안에서 생기는 종양 중에서 제일 많은 종양이 뇌교종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악성인 종양이 교모세포증이라고 하는데요. 그 교모세포증을 똑같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마 클라우드 세포증,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의 영상 이미지에서 아마 가상으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1, 2, 3, 4등급으로 뇌교종이 나뉘었어요. 그 중에서 1등급은 양성이었고 2등급서부터 4등급까지가 악성인데 2, 3, 4등급 중에서 제일 나쁜 악성인 뇌교종을 교모세포증이라고 합니다. 반드시 교모세포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뇌 안에서 종양이라는 진단을 하려면 저희가 수술로 들어가서 그 조직을 띈 다음에 그걸 병리과 교수님께서 현미경으로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세포가 있어서 이런 종양이다라고 확진을 해야 아 이게 비로소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만 갖고는 저게 종양인지 아니면 혈관병인지 아니면 신경계 다른 질환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. 만약 종양이라고 하면 그런 뇌교종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. 아까부터 교수님은 뇌가 곧 죽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그래요. 드러나 보죠.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건데요? 불행하게도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제일 두 번째로 예후가 불량한 암이에요.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산다는 췌장암이 제일 나쁠 거고요. 두 번째가 이제 교모세포증인데 교모세포증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다 해도 평균 생존율이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. 모든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그런 종양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라고 얘기는 하는 정도.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생기냐를 봤을 때 연령별로 따지면 40대 중후반서부터 50대 초반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. 물론 다른 연령도 생기지만 그 다음에 특히 미국 통계랑 우리나라 통계랑 보면 백인들이 한 3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. 근데 그 이유로도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. 나 사실은 무서웠어. 그렇지만 동양인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유언자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동양인 여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안 맞죠. 30대 지금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. 대부분 2등급과 3등급이 이렇게 30대나 40대 초반에 생겨요.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교모세포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2등급 뇌교종이나 3등급 뇌교종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2등급이 3등급으로 바뀌고 3등급이 4등급으로 바뀌어요. 뇌를 구조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MRI가 제일 정확하고요. 어제 생긴 거냐 아니면 몇 개월 지나서 생긴 거냐 이런 거 이게 고름이냐 아니면 종양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뇌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아 이게 뇌교종이구나 종양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를 건들면 환자분이 수술할 때 다치겠다 뭐 이런 것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. 나로 살았으니까 달아 죽을래. 내가 그렇게 안다. 그렇게 찾아낸 거야. 너 수술해줄 병원을 내가 지켜줄게. 나한테 이러지 마.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. 아니라!